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6, 37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모칸 집어넣기 전에 1번 앞에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whole range 전체 범위. 자, 전체 범위가 주어인데, 자, of physical activity 신체적 활동. 자, 신체적 활동의 전체 범위는 accompanies 동반되는데 음악에. 이게 바로 주제겠죠. 주제가 음악을 틀면 우리가 까딱까딱 움직인다. 자, 그 다음 여기도 읽어볼게요. 자, how odd 얼마나 이상 할까. odd랑 우리 홀수라는 뜻도 있고 확률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상할까. 자, it would be 의문사 한 개. 주어동사예요. w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었죠. 자, for 누가 의미상의 주어죠. 자, rock 밴드가 to 진주어예요. 자, 수행하는데 공연하는 공연. 자, 공연하는 게 얼마나 이상할까. 자, without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움직임 없이. 자, in response to 응답으로죠. 응답으로 그들의 음악에. 자, in a way. in a way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해석상 odd way예요. 자, 이상한 방식인데 that 이 이상한 방식이 자, let 사역 동사 동사 원형. 자, 알려줘 관중. 자, 관중에게 관종 관중에게 알려주는데 자, they were feeling it. 자, 그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다고. 이심하여 음악이죠. 음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상한 방식으로. 저 말도 안 되는 게 들어갔어요. 좀 어려워요 이 문제. 해석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자, 이게 주어죠. 동명사 주어네요. 자, 그러면 또 삽입죠. alone or in a group. 혼자 하든 혹은 그룹으로 하든 음악적인 악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자, 주어,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 만드는데 사운드를. 자, 버들소, 또한, 나돈니, 버들소. 지금 여기서도 단수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동사에 움직이게 만드는데. 자, literally 하게 부사가. 자, 동사 수식이에요. 문자 그대로. 자, 말 그대로 움직이게 만든 사람을. 자, 대리슨 즉이죠. 자, 그들은 흔들고. 자, 춤추고. 그리고 일하는데 in response 응답으로써. 자, even if 양보의 부사절이죠. 비록 우리가 cannot see 조동사 또 동사원형 볼 수가 없지만. 자, 그들이 음악 듣는 사람이요. 음악 듣는 사람. 음악 듣는 아니에요. 음악 연주하는 사람이네 여기서는. 음악 연주 하는 사람들이. 자, move very much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 their brains 그래서 음악 연주가들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명사 두뇌들과 두 번째 또 주어 몸들은 are 복수죠. responding 하는 중이다. 응답하는 중이다. 예전에 시간절로 잡으면 되겠죠. when 언제 그들이 들을 때 그리고 처리할 때 음악을. 자, 그다음 답은 3번에 들어가죠. 3번에 들어가고 아까 전에 보시면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이상할까? 이런 내용이 나왔고 this가 말해주는 게 뭐예요? 자, 그러면 움직임이 없어도 움직임 없이 음악 반응 음악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demonstrated 되어졌단 말이에요. 수동으로 증명 되어졌다. 자, many years ago 수년 전에 by new wave rock band인 D-Boy에 의해서.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when its 멤버는 D-Boy죠. D-Boy라는 그룹의 멤버들이 acted 행동했을 때 like 로봇처럼. 자, 이걸 잠깐 보시면은 자, 얘들 좀 이상하지만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음악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반응한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in a way or another 하나의 방식이든 혹은 다른 움직임 방식이든. 자, 그리고 음악의 연결인데 자, in repertory 음악은 커넥트네요 동사가. 자, in a way or another movement 잠시만요. 자,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하나의 방식이든 다른 방식이든 movement가 주어 1번 잡고요 주어 2번 이렇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복수 동사 들어갔으니까. 자, 하나든 다른 방식이든 움직임과 음악은 연결시켜. 자, 이건 레파토리죠. 모든 문화의 레파토리 내부에서. 그래서 연결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중요 단어입니다.
연결이란 말은 있어 반응한다는 뜻이랑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response랑. 자, 그다음 sometimes 가끔씩 움직이는 것은 quite 동사 loose 꽤 loose라는 형용사 수식이죠. 그래서 loose는 느슨한. 자, 느슨한데 저 suggesting 하면서 suggesting 하면 느긋한 음악이 제안하면서의 능동의 뜻이에요. 자, 자유. 자유. 그다음 abandon. 그래서 포기하다는 뜻도 있지만 abandon이 분방. 분방이야. 분방으로 가야 되겠네요. 분방. 자유 분방함. 포기라는 뜻도 있긴 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쳐 놓는다 뜻이죠. 자, 그리고 other time. at other time은 다른 시간에. as는 뭐뭐처럼이죠. 자, balinese는 뭐냐면은 발리. 발리라는, 빨리 아니라 발리죠. 자, 발리의 춤에서처럼. 여기서는 highly, 매우, 또 부사가 컨트롤도 수동으로 썼죠. 조절되어져 있다. 자, 그러면 제안하면서는 아까는 느긋한 거 똑같죠. 느긋한 거는 제안하고, 여기서는 조절된 것이 또 제안하는 거예요. 능동의 뜻으로 잡아요. 자, 이 조절된 것은 의미하는데, 자, in this culture는 아까 발레니즈 문화죠. 발레 문화에서. 자, controlling oneself까지도 동명사가 주어져. 자, 그래서 누군가 스스로를 조절한다는 것은 beautiful, 아름답고 admirable, 뭐 감탄할 만한 일이다. 아, 이런 식의 문화가 있다. 그래서 넘어가서 주제를 보시면은, 주제는 음악이 나오면 사람이 반응하는데 음악과 몸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꼭 음악 연주자들이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이게 작용 안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반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끌의 주제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났네요 지금. 음악과 함께하는 몸의 움직임.